오늘은 이난이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이난이 전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주력 종목도 공개해 주시죠. 네, 참 오늘의 주력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지금 현재의 시장이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이 랜덤하다 이런 말을 잘 하잖아, 그죠? 이 랜덤하다라는 표현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의미가 좀 있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시장이 정말 이 불확실성이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멋대로 움직이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투자자분들께서 상당히 당황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뭐 3, 4분 만에 종합지수가 그죠? 바로 그 뭐 3, 4분 만에 40포인트 이상 내리꽂는 이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어떤 관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면은 약간 지속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해결 방안이 금방 나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번 주에도 뭐 23일 우리 시간으로 24일 바이든과 뭐 푸틴과의 어떤 논의가 있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한쪽에서는 나는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한쪽에서는 전쟁을 할 거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조율을 하느냐면은 상승과 하락의 조율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주식시장에서 생계형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식 인구도 많이 늘어났고요. 사실 이 종목을 움직이는 주체자도 지금 보면은 생계형으로 하는 세력들도 그런 그룹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종목 자체가 그죠? 조그만 수익에도 어떠냐면은 급격하게 조그만 수익도 챙기는 반면 조금만 어떤 지지선이나 기술적인 흐름이 무너졌을 때는 급격한 하락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 주식을 하면서 어떤 습관이 생기게 되는데 이 생계형들은 매일 수익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 습관이 만들어지면서 약간 중독, 그죠? 하루라도 매매를 하지 않으면은 이 습관이 중독이 되기 때문에 이 중독 현상이 나오게 되죠.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들께서 조금 이성을 가져야 된다. 아무리 매매 중독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뭐냐? 조금 한 발짝 물러서서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여러분들께서 짧게 트레이딩하는 그런 구조를 형성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주에도 지금 보면 계속 이제 이 주가의 어떤 흐름 방향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관련한 그런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보면은 식량 관련한 종목들, 미래생명자원이나 뭐 이런 종목들 많이 움직이고 또 가스 관련한 종목들 뭐 GSE 제가 뭐 또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이는데 지금 만약에 그죠 지금 23일, 24일 이번 주에 좀 더 좀 본격적인 어떤 그런 확산되는 그런 어떤 우려가 나오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가 있느냐면은 직접적인 무기 그죠 무기를 만드는 그와 관련되어 있는 빅텍이라든지 지금 보면 한일 단조라든지 스페코라든지 휴니드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똑같은 모양으로 지금 기술적 흐름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많이 갔던 이런 종목들은 물론 그런 종목들 원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식량 이런 종목들도 움직일 수가 있지만 좀 더 이것이 조금 더 붉어졌을 때는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산주들도 움직일 수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데 이런 트레이딩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런 종목들은 급등과 급락을 이렇게 번복하기 때문에 어떤 말 한마디에 의해서 그죠? 어떤 말일까요? 좀 전쟁을 좀 더 확산시키면은 이런 종목들이 급격한 상승을 할 것이고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좀 더 흘러내리는 이런 모습을 갖춰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요런 부분들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는 계속 시소를 타는 작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관심창에 두시면서 주가가 하락할 때 요런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살펴보는 전략이 어떨까 해서 이번 주 제가 방산주 관련한 종목들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